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은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소화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옥외 소화전이라고 해요. 밖에 있으니까. 자, 소방차가 출동해서 물을 쏘는데 물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보충받는 것이죠.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은 땅에서 우뚝 솟아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수도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캡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열고서 이제 소화 호수를 끼는 거죠. SAFD. 그렇지. 세팅. 빠밤. 그렇지. 오케이. 참고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밑에 있는 음료수병이랑 비교해보면은 크기가 대충 어떤지 감이 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디자인의 소화전이 또 있네요. 참고로 여기 있는 소화전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맨손으로 밸브를 열기는 힘들 거예요. 엄청나게 꽉 조여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망치로 내려쳐도 전혀 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총으로 한번 쏴볼게요. 여기를 발사. 끄떡없죠? 발사. 끄떡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니건 준비하시고 발사. 그리고 이게 수압이 굉장히 세거든요. 보시면은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멀리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멀리뛰기 점프. 보시면 살짝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어를 한번 소환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상어 소환. 보시면은 아니 상어는 무거워서 안 날아가네요. 아니 끄떡도 없구만 이 사람들. 다음은 제가 고라니를 한번 소환해볼게요. 발사. 발사. 과연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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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고라니도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녕 고라니야. 안녕 고라니야. 아 그리고 여러분들 소화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박아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물이 자동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차 내부를 보셔도 물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5+NK2 준비하시고 발사. 아유 잘 안돼요. 아 바이크로는 약간 좀 힘들어요. 발사. 페가시 바티 준비하시고 바티. 아이쿠. 그렇다면 힘이 약한 에어터거든 이걸 부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쿠! 바이크로는 안 되는데 에어터그로는 깰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은 끝! 아이쿠! 미끄럽구만 이거! 다음에는 화재 진압 능력을 볼게요. 여기다가 먼저 기름을 뿌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화염병 준비하시고 하나 둘 됐어요. 미니건 발사! 불이 꺼지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5 4 3 무려 3초 만에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점프! 그렇지! 여러분들 이것이 소화전의 단면인데요. 밑에 보시면 파이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발사. 그리고 꽤나 무거워요. 제가 미니건을 쐈을 때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 따로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소화전이 또 있군요. 잠시만요. 이것도 집에 가져갈게요. 출발! 출발! 나이스샷! 다음에는 여기 있는 분을 제가 소화전을 이용해서 목욕시켜드릴게요. 여기 있는 소화전에다가 A번을 가져다 주면은 미션은 클리어. 바이바이! 보시면 이렇게 씻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근데 여기에도 물이 통과가 되는구만 이게. 이번에는 탱크를 사용해볼게요. 근데 위치가 살짝 안 맞네요 이게. 준비하시고 발사. 나이스샷. 됐습니다. 그렇지.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발사. 그렇지. 이렇게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건물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방차를 불러야겠죠. 아 저기 마침 소방차가 오는군요.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줬나봐요. 소방차 온다. 소방차. 이제 소방차가 화재 진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이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소방차 같은 경우는 물을 3000리터 이상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탱크 같은 경우는 만리터까지도 탑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고압으로 쏘기 때문에 금방 다 써버립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 소화전. 아니 아 누가 소화전 옆에다가 주차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먼저 자동차의 유류창을 깨줍니다. 여기를 깨고 여기를 깨고 깨진 창문 사이로 호수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급할 때는 그냥 호미너처를 발사.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그렇지! 정말 평화로운 도시!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물에다가 화염병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스타트! 어?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벽에다가 발사! 와우! 그냥 그을리기만 하고요. 딱히 불이 붙진 않네요. 먼저 소화전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류탄! 보시면은? 보시면은? 뭔가 물이 막아주진 않아요. 그냥 통과합니다. 이렇게. 이런 젠장. 제가 진흙길을 달리다 보니 차가 많이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소화전이 있으니까요. 준비하시고 살짝 독. 아니 잘 안 닦겠는데. 세차는 별도로 따로 하셔야겠네요. 이거 갖다가 안 시키네요. 그렇다면 이제 소화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